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7억 원이었는데 한 칸을 벗어서 770억 원에 770억 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때 진짜 그 초토화였어요 분위기가. 와, 770억 뭐야. 동구 법원이었는데 그때 완전 멘붕. 뭐 다 난리 났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는 보증금 날라가는 거잖아. 네,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770억 본인 실수. 그냥 한순간 그냥 수억 원이 날라가는 거 봤어요. 와. 진짜 이쁘다. 근데 회장님이 그때 그랬어요. 이게 그때도 두 분이서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바꿔 써가지고 그 회장님이 원래는 다 이렇게 완벽한 금액을 썼는데 그때는 약간 좀 긴가민가 해서 막 이렇게 낮게 썼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1등 되고 하신 말씀이 귀신이 밀어주는 것 같다고 막 잘 잘 벌 수 있게 돈을 아 운 좋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님도 지금 뭔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빨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운빨을 넘어서. 네. 어마어마. 조상이 도와주고 계신다고. 오늘 제가 기표코 저녁에 술을 마시고는. 잠깐, 한 잔만 좀 다 용서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이제 오늘 그 세미나에서 나부나부 피드백 받았잖아요. 네. 그래도 가은님은 나름 칭찬 받으셨던데. 맞아.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유 부끄러워라. 아 다른 분들도 너무 잘하시고 그 칭찬해 주신 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너무 노력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나부나부를 부동산과 한 그 문서를 직접 협회장님께서 봐주시면서 아 이때는 이런 질문이 더 들어갔어야지. 이때는 뭐 이런 말을 더 했었어야지 그런 코치를 오늘 받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내가 할 때에는 뭐가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부족한 점을 인지한다고 해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솔직히 좀 알아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옆에서 바로바로 코치를 해주시고 캐치를 해주시니까 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약간 머리가 좀 더 깨이는 느낌도 들었고 오늘 수업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세 조사를 하면서 조금 더 알찬 정보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의성님은 어땠어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요새 좀 회사 일 때문에 저도 많이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그 뭐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라는 건 사실 영상에서 다 보기는 봤어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부동산이랑 통화를 하면서 좀 뭐 본인이 뭐 긴장돼서 그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뭘 알고자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뭐 그것만 생각하다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좀 체화가 예. 안 되면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그거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부족한 점들을 다시 이제 부동산에 전화해 갖고 확인하고 하면서 예. 뭐 이게 뭐 아직까지 뭐 이게 아직 뭐 오늘 당장 뭐 레벨업이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면은 예.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희망이 좀 생겼고요. 우선은 이거는 훈련이다 보니까 진짜 계속 해야지 좀 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부나부 반 있다면 진짜 강력하게 듣고 싶은 나부나부 반 나부나부 반 네 나부나부 반 사운드 빌라 입찰 반 이런 것처럼 나부나부 반 아 저 진짜 저희가 6단계 다 중요한데 정말 느끼는 게 이 나부나부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 대표님께서 그 경매 90%는 말이고 시세 조사를 98% 끝내야 현장 조사를 놀러 가듯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진짜 확실히 매번 체감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때 곽 대리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봐주시면서 그때 말씀도 정확했던 것 같아요.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 조각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뭔가 속빈 강정 같은 느낌? 결론?
막 그런 느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막 나부나부만 있으면 진짜 듣고 싶은. 저는 그리고 경매 배울 때 뭐 다른 분들 이렇게 금액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금액적인 부분은 아무렇지 않았던 게 저는 약간 왜냐하면 배움에 있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예,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는 아까운 건 없었고 그냥 뭔가 아 나도 이제 진짜 경매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 그런 설렘이랑 낙찰받기 전까지는 진짜 교육받기 전까지는 아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경매를 내가 입찰과 낙찰까지 볼 수 있을까? 한 바퀴 과연 진짜 돌릴 수 있을까? 오빠처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 정말 낙찰받아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니잖아요? 예? 예? 아, 예. 예. 아, 낙찰 받는 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아직도 좀 안 믿겨요. 제가 지금 낙찰을 받았지만 진짜 한 바퀴를 다 쫙 돌려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여기는. 뭐, 말했지만, 솔직히, 배워도, 이 안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낙찰은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 있다고 쳐요. 근데, 교육이 다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 혼라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밥 먹듯이 끊임없이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찌됐건 협회에서는 협회장님께서 그 마니또 K라는 선배님들의 그 경매 모임을 만들어 주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화상회의를 해서 서로 물건도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막 대표님 특강도 해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막 송년회도 하고 1년에 두 번 또 회비로 또 소풍도 가고 선배님들과 또 모임도 하고 저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 오늘 토요일이고 이번 주 며칠 전 목요일에도 화상했었거든요. 네, 저 네. 네, 카페에서 그때는 못 아직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셨지만 그때 한 2시간 좀 넘었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회사 사장이요? 전체에서 뭐 사장 있으신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들어오셨죠? 아무도 모니터 이렇게 다 떠요? 그쵸? 우와 그게 그 구글 화상에 진짜 요만하게 뜨겠어요. 요만하게 어, 타일식으로 딱 설정을 하면은 다 이렇게 수십 명까지도 그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30명, 40명까지는 충분히 볼 거예요. 정확히 맥스 인원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20명 많이 또 현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은 4명이니까 대문짝만하게 사각형으로 4개만 보잖아요. 근데 한 15명만 돼도 확 이제 네모 크기가 줄죠. 그쵸. 인원 한 사람당 그 화상 크기가. 우리가 점점 늘어서 40명, 50명, 100명 되면 와. 언젠가 많이 떠가도 100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매 기수마다 한 4명 아니면 2명씩만 들어와도 그러니까. 60기 이렇게 되면은 40명 되지 않을까요? 지금 42기 하려고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순식간에. 경매 한번 이렇게 딱 맞들리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죠. 진짜. 그렇지 않아요, 현정이? 맞아요. 저는 첫 낙찰 때 그 날에 느낀 그게 제가 어디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어. 그 내가 이 감정을 잊을까봐. 그럴 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나중에 뭐 1년, 2년 시간 아니면 진짜 더 막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때의 감정은 이때가 정말 100% 느낄 수 있고 한 일주일만 돼도 맞아요. 조금 무뎌진다거나 마음이 좀 바뀐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때의 감정을 뭔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놨던 게 있는데 그 제가 그 100%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 경매로 돈 버는 건 너무 쉽다. 이렇게 적어놨던 그 기억이 나요. 타고나셨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아니, 그래도 말이 나오는 마인드가 그죠. 떨어졌으면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썼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경매로 돈 버는 거는 너무 쉽다. 돈을 벌려면은 경매는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썼던 것 같고. 아니 보통은 낙찰 받으면 어 너무 좋다 어 뭐 믿기지 않는다 보통 이러는데 경매로 돈을 버는 건 너무 쉽다 이게 좀 남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로 그때 정말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와 그걸 처음부터 느꼈다는 게 1 이렇게 썼어요. 1 경매로 돈 버는 것은 너무 쉽다. 아, 평생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나한테 그랬거든. 별거 아니지 않아요? 아, 그리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시세가 그때 낙찰받았던 오산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그런 거였는데
1억 5천 정도로 조사가 됐었고 낙찰을 8,500이니까 차익이 그래도 거의 7,8천 되잖아요. 네, 7,8천. 네, 그리고 전세가 1억 2천 정도였는데 와, 워낙에 그 매물이 없는 정도라 1억 3천에 맞췄어요. 그냥 그냥 뭐 땡전업은 안 들어갔네요. 그냥 오히려 그, 더 그쵸, 플러스가 됐네요. 네. 너무 좋은데. 그거를 낙찰 받으면서도 낙찰 받기 전에 알고 있다가 낙찰 받았으니까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겠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돈 버는 거 너무 쉽다. 그게 이제 1번에 적혀져 있었고. 선수님 이상을 전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거 선수님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네. 그거는 깨끗한 물건이었고. 근데도 그렇게, 와, 시세 차이 그만큼. 저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제가 단독 입찰 아니었는데 2등하고 얼마 차이 안 났어요. 아까 현장이 떨어진 300. 것처럼 한 그 정도쯤 차이 났어요. 저시로 또 한번 총을 또 한 300 얼마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와 그때 시세 조사를 네. 엄청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셨나 봐요. 아니 또 그렇진 않죠. 저도 그때 첫 입찰이었는데 아. 그리고 그때가 송대한 선배랑 같이 입찰 봤거든요. 선배님이랑? 네. 근데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원래는 그 아예 그 물건의 존재도 모르시다가 근데 그 물건이 여러 개 나온 물건이었어요. 한 건물에 한 10개 이렇게. 근데 제가 한 3차 땐가 뭐 2차 땐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 전에 한두 개 낙찰된 거 빼고 남은 게 그래도 한 다여섯 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럼 제가 하나 입찰 본다고 치면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조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돌려라 전화를 이제 협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같았으면 이제 많이 또 중에서 조금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거 입찰 볼 사람 있으면 같이 하자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항상 뭐 자금이 빵빵한 건 아니고 사정이 맞아요.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입찰 준비하고 있는 물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우리 협회 회원들 그래서 많이 또 회원들 다 볼 수 있게 다 올렸어요. 든든하다.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몇천만 원이 눈앞에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막 거기 엄청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죠. 왜냐면 그거 디테일하게 쓰면 또 외부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써놨고 궁금하시면은 협회에 전화해라. 네.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입찰 당일에 한 10시부터 입찰이면 한 8시쯤에 현장 가가지고 건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훑고 있는데 갑자기 송대한 선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아 저 여기 오늘 입찰 볼 거라서 현장 한 번 더 보고 이제 법원 가려고요. 했더니 갑자기 저 입찰 보려고요. 이렇게 아 연락 없이? 네. 갑자기. 그래서 그때는 그럼 빨리 와야 되잖아요. 지금 대기 남양주고 수원까지 와야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입찰 보증금 뽑아야 되고 서류 써야 되고 맞아. 하니까 그럼 선배님 빨리 법원으로 튀어오세요 이렇게 됐고 그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선배님이 그 전날까지 야근에 막 해가지고 카페를 한 번도 못 들어오다가 카페 공지가 그날에 아마 연차를 썼나 휴가 날이야 평일이니까 원래는 출근하는 날인데 그것도 이제 엄청 인연인 거죠. 아침에 내 물건이 되려고 하니까 네. 눈을 떠서 아 오랜만에 좀 시간도 나고 휴가니까 카페나 들어가 볼까 하고 또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으니까 막 오산에 이런 물건 그때 전화를 해서 한번 입찰 보고 싶다 남은 물건 그랬어요 처음에 남은 물건 있나요?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남은 물건 있죠 했더니 몇 번 남아 있네 해서 그냥 제가 보고 한 개 빼고 다 남아 있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선배님은 이제 작은 평수 두 개 와이프 명의로 해주셨어요. 와, 아 멋있다. 네, 그때 와이프분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그 와이프분도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슬리퍼 자리에 약간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오시고 선배님도 그 반팔 반바지에 막 그냥 뛰어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선배님 거 두 개 제 거 하나 해서 셋이 낙찰 받고 와. 점심 같이 먹고 헤어지고 그런 거. 그래서 그 뒤에 1번 경매로 돈 버는 거 쉽다 이거랑 2번에 그 경매로 돈을 벌려면 아마 이거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머물러 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할 때는 호랑이처럼 빨라야 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돈은 그래야 된다. 우리가 돈을 가만히 둬야 할 때는 산처럼 가만히 둬야 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움직여야 될 때는 송대한 선배처럼 그렇게 호랑이처럼 빨리 움직여야 된다 약간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회장님도 1번 같이 느끼셨으면, 1번처럼 아마 두 번째 낙찰 받고 하면은, 아니, 아니면 그까지 아니어도, 세 맞추면은, 이렇게 돈 버는 거 쉬운 거구나 느끼실 수도 있어요. 딱 세 맞추고 진짜 월세 들어오고, 내가 돈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 막 없다고? 왜 이렇게 느낄 때. 지금 아직 체감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어. 돈이 입금되면. 월세 입금될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달력에 이렇게 체크해놓으면은, 그날만 빛나요. 그날 언제 오나 이렇게. 행복하겠죠. 네. 별표 이렇게 쳐놓는단 말이에요. 별표. 에코타운 302호 월세 입금 이렇게. 안 들어오면 우라 갑자기 뭐야 이러고 뭐야 연락이 안 그리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차인 있으면 그렇게 막 이뻐 보이고. 그분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월세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시는 분이 뭐 고장 났대요 그러면은 진짜 내일처럼 1초라도 빨리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조금 가끔 밀리시는 분 있으면은 약간 그렇게까지 말하면 네, 그런 게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자가에서 이제 이 자가가 깔고 있는 돈이 너무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네. 돈독이 올라가서 네. 아니 막 진짜 이게 아까워서 저는 진짜 이거를 전세를 두고 주고 저희가 빌라를 갈지언정 그렇게 해서 좀 더 써야겠다. 네, 하고 싶더라. 이 깔고 있는 돈이 아깝더라. 이 어떻게든 그렇게 그 맛을 보면은 그 돈을 끌어오는 힘이 생겨요. 네, 내가 그걸 낙찰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막 그걸 잘 모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되게 자신 있게 나와요. 엄마 돈 있냐? 김해 입찰본 김해는 엄마 돈으로 왔어요. 그때 현금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날 입찰본 날 컨디션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눕기 전에 물건 봤어요. 그 다음 물건 봤어요. 멋지다. 진짜 물건 봤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카페 후기는 안 쓰시고. 써야죠. 지금 중요하고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고 아팠어가지고 이제 가서 써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낙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죠? 가은이? 네, 가은이 가시죠. 영섭님도 입찰 볼 수도 있고 영섭이도 가시고 그래서 이 기분과 이 감정을 다음 세미나 때는 가은님과 영섭님이 한번 얘기해 주는 걸로. 진짜 두 배다. 낙찰 썰풉니다 이렇게. 기쁨이 두 배다 그럼. 예고. 다음 주 의성님 예고. 언제? 의성님은 전 다다음 주. 아 다다음 주 있어요? 17일 아직 근데 좀 제대로 조사를 안 해갖고. 근데 마음이 그쪽으로 지금 좀 가 있어서. 그러면 5차 예. 세미나 때는 가은이 영성님, 6차 세미나 때는 의성님과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 현정님? 또 그 사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방송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은님하고 영성님 각오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합시다. 영섭님 먼저 하세요. 다음 주 입찰을 준비하는 각오. 네. 아 진짜 조사를 나름대로는 좀 했다고 하는데 아까 협회장님이 나부나부를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네. 왜? 부장이 터질라 그래요? 벌써? 벌써 미리 소감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막 낙찰 얘기하고 낙찰 받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심장이 빠르게 뛰네요. 내일 같아서 그래, 내일 같아서.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돼요, 진짜 손이. 진짜 제일이라 생각되고 미리 낙찰 받으신 현정님의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스타트를 끊어주셨으니까 이거를 이어서 다음 주에는 영섭님과 제가 꼭 낙찰 받아서 세미나 때 이 썰을 꼭 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도 1차 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까지 해가지고 두 배로 표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럼 저희는 5차 세미나에서 새로운 건물주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해주세요.